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가타 육지 거북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설가타는요, 이렇게 100년 이상 산다고 알려져 있죠? 호기심이 많아서 활동량도 아주 많고요. 그 다음, 걷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 친구죠? 저희 사육장은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티모시가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친구가 이름이 설국이라고 하는 설가타예요. 자,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가까이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설국이는요, 이렇게 주인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면 아주 좋아서 제 근처에 항상 맴돌고요. 지금 막 치커리와 밥을 먹어가지고 얼굴에 야채가 막 묻어있죠? 똘망똘망 아주 잘생겼죠? 저희 설가타는요, 크기가, 보이시나요? 제 등깍 길이가 거의 제 팔꿈치보다 더 길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40cm가 넘는 설가타고요. 50cm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설가타고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모습이고요. 걷는 모습도 아장아장 안짱거렁 걷는 아기 같아서 아주 귀여워요. 지금 사육장 자체는 보시면 UVB도 틀어져 있고 스팟도 지금 3개나 100W짜리 3개나 틀어져 있고요.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설가타는 사육시설 등록증이라 이제 사육시설도 당연히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설구가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부르면 쳐다도 보고 저한테 달려오기도 해요. 보실래요? 설구가 아까보다 속력을 좀 더 내서 오죠? 잘했어, 설구. 잘했어. 요렇게 생긴 우리의 설가타 친구고요. 고개는 제법 나가 지금 안 재본 지 좀 돼서요. 제가 혼자 들기에는 좀 버거울 정도로 무거워요. 잠시 설국이의 산책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을 잠깐 영상에 담아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스마일러의 설가타 설국이를 만나보았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